아니면 블루카페에서 발도 못 들여놓는다는 엠넷 트웬티스 초이스를 찾은 이 남자 잘 모르시겠다고요?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이젠 아하 하고 납득하셨을 겁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싶은 거야, 말만 해. 진사님, 포드카 개념으로 인하지. 예, 그걸로 데뷔하셔갖고. 올해로 데뷔 8년째? 근데 왜 여태까지 몰랐다 했더니? 뮤지컬이라는 문화생활과는 담 좀 싸고 살았나 봐요. 김동완의 파격 여장으로 공포심을 유발케 했던 뮤지컬 헤드윅의 동반 캐스팅. 김동완 못지않은 미모의 보드윅으로 열연. 헤드윅 출연 배우 중 가장 예쁘다는 칭송 덕에 뮤지컬계의 어린 왕자로 통했다고요. 제14회 한국 뮤지컬 대상 나무 신인상 조장상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프링 어웨이크네 축하합니다. 이제는 뭐 당당한 스타예요, 뮤지컬계. 본인도 스타라는 걸 알고 있죠. 아니. 예? 네? 너 아니. 알고 있더라고, 뭘. 알고 있던데, 뭘. 올 봄 첫사랑을 기억하고픈 나른한 여성들의 마음에 추억 돋게 만들더니 주연 못지않은 조연 은시경으로의 변신까지 완벽. 이런 야무진 배우를 봤나.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개봉 날짜와 더 킹 투 아츠 드라마의 그 첫 방영 날짜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좀 어느 정도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급기야 대세의 증거 광고계까지 쫙 접수하고 나서니. 역시 납득이 돼. 일단은 축하 전화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야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기려나 보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인지 요즘 때깔부터 달라졌다는 소문도 자자하던데. HD 고화질에서도 모공하나 비립종 하나 안 보이더라고. 이거 화장품 CF도 노리는 거 아니야? 이 인터뷰를 하거나 네. 어디 출연을 하게 되면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네.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냥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 좋겠다. 피부가 네. 저는 되게 애기 피부. 님 지금 피부 자랑하는 거임? 끝까지 들어봐요. 그래서 하는 네, 말이 참나. 남자 로션을 바르면 네. 막 뭐가 나. 나요. 네. 그럼 여자 거 발라야 되는 여자 거 아니면 애기.